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드론 200% 활용하기, 그리고 촬영 꿀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웬일로 영상이 좀 짧은데요. 짧지만 알찬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 특성 파악하기입니다. 드론의 제조사나 기종마다 화질, 색감, 화각, 비행 성능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드론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프랑스 페러사의 비밥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비밥 드론은 다른 드론들과 다르게 어한 렌즈를 사용하는데요. 때문에 DNG로 사진을 촬영하면 이 비밥 드론 특유의 둥근 느낌의 어한 사진이 나옵니다. 이 기능을 잘만 활용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기종입니다. 다음 사진들은 DJI사의 매빅 프로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매빅 프로는 비밥에 비해서 화각이 좁습니다. 솔직히 비밥뿐만 아니라 팬텀이나 이런 다른 촬영용 드론들에 비해서 상당히 화각이 좁은 편입니다. 따라서 결과물에 제약이 좀 있는 편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행 송수신 거리가 무려 7km까지 확보됩니다. 매빅 프로의 경우 영상 최대 4K까지 지원하며 날아다니는 카메라라고 불릴 정도로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사진과 영상을 찍어줍니다. 또한 드론 자체의 크기가 작아서 촬영할 때더 유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드론의 특성을 파악해서 어떤 사진을 찍을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많이 보기입니다.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많이 볼수록 촬영 구도, 뭐 촬영 컨셉, 느낌, 이런 것을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요즘은 정말 사진 영상 잘 찍는 작가분들, 일반인들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드론스타그램과 같은 드론 전문 사이트 아니면 뭐 각종 공모전 사이트 마치 잘 찍은 드론 사진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볼수록 우리가 촬영을 할때 좋은 사진,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형 활용하기입니다. 드론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던 새로운 시각을 하늘에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남들과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바닥의 모양이나 지형 등을 소품처럼 활용하면 재미있고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좀 따라서 다른 사진들을 보고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테니스 코트의 라인을 활용한 사진. 여기는 이제 바닷가에 공중에서 바라본 새로운 모양의 사진입니다. 약간 한글로 마처럼 막 보이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의 직선, 그리고 화살표 이런 것들도 훌륭한 소품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상당히 색다른 느낌이죠. 이 영상은 원형 데크에서 나인봇을 타고 도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원 모양을 따라서 돌아보는 게참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땐 수평선이나 물의 표면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상하를 반전해서 편집하면 또 색다르고 재밌는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이렇게 이 영상은 이제 마다가스카르의 바오밥 거리에서 일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렇게 상하 회전을 했더니 마치 뿌리가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상으로 또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구도로 촬영하기입니다.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구도일 텐데요. 드론은 공중에서 구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구도에 대해서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평지에서 구도를 잡을 때는 뭐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뭐 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드론은 공중에서 떠다니기 때문에 구도에 제약이 없습니다. 같은 피사체를 찍더라도 다양한 구도에서 촬영하면은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또 공중에서 다른 드론을 찍은 건데요. 이런 구도도 또 재미있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연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빛의 세기와 빛의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촬영을 언제 할지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찍어둔 건 없지만 이렇게 그림자를 활용한 사진이나 영상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타이머 기능 활용하기입니다. 드론을 잘 찾아보시면 타이머나 인터벌 촬영 기능이 있는 드론들이 있어요. 이 DJI사 드론 같은 경우는 들어있고요. 이 인터벌 촬영을 활용하면 타임랩스, 하이퍼랩스 영상도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주로 드론으로 찍는 셀피인 드로니에 활용을 합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촬영을 할때 일일이 촬영 셔터 버튼을 누르다 보면 조종기가 사진에 나오거나 손이 또 조종기를 잡고 있거나 얼굴, 눈이 조종기를 바라보고 있거나 하면서 좀 사진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원하는 구도나 초점, 색감 등을 미리 세팅해두고 인터벌 촬영을 눌러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다양한 컨셉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종기를 숨겨놓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드론을 활용한 촬영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팁들을 좀 기억하셔서 더 좋은 사진, 영상을 찍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상으로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